그 앞에 우리 조태훈 교수님이나 나현숙 박사님은 뭐 이런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쉽게 그리고 그 재밌게 하는데 저는 뭐 사실 그 뭐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해봤지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그 강좌를 해본 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주로 이제 학생들 이제 대학원 또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나 박사님하고 조태 교수님 이제 끝나서 너무 이제 마음이 편하실 텐데 저는 이제 어제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한 학교에서 한 45시간 한 분량을 그냥 한 10시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저희가 항상 이게 좀 목회적 현실보다는 그냥 학문적인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큼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근데 일단은 제 목표는 그냥 한번 쭉 한번 요한복음 본문하고 쭉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또 뭐 저도 사실은 요한복음이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이게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아요. 받고 그래서 일단 읽어보고 그래서 저는 좀 그 가장 막하게 좀 이렇게 고전적으로 이렇게 쭉 아마 제 이제 형식에 맞게 이런 식으로 강의 모습도 만들어 봤는데 뭐 10시간에 우리가 이걸 본문을 뭐 1g 읽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몇 권의 이제 책을 좀 가져왔는데 뭐 잘 아는 이제 브루스 박사님의 책 뭐 복음들과는 하지만은 그냥 뭐 그래도 좀 학문적인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그 무난한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에스라 대학교 조성 교수님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요한복음 이 책을 쓰셨는데 주석인데 뭐 이분도 이제 복음주권에 계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목회에 좀 도움이 될 그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다 내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제 책인데 그리스 로마 정교 신약성서 뭐 알라딘이나 뭐 교보 ES24 가면은 이제 사실 수는 있어요. 이게 POD라고 해가지고 주문하면 그때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걸리고 만약에 그냥 빨리 받아보고 싶으면 이제 북극라는 출판사 이거를 인터넷 출판한 그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www.북구구닷 거기 가셔가지고 하면은 좀 빨리 한 3-4일 만에 이렇게 그래도 좀 옵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제 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약간 좀 진보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 관한 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우선 이제 우리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에어컨을 좀 이렇게 뭐 제습 모드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주님께서 여기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려요. 왜냐면 이 자리에 유일하게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 모르겠어 사모님 중에서 신학을 전공 안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 사모님 신학 전공하셨나요? 예, 그리고 우리 그래도 뭐 사모님이니까 뭐 잘 아실 거고 우리 공주님은 그냥 패션 전공하셨는데 그냥 여기 오셨는데 굉장히 집중력이 좋으셔요. 좋으셔서 한자 앞자리에서 이제 졸지 않도 않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들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야. 왜냐면 이제 여기 다 목사님들이고 뭐 다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하면 좀 여러분들이 시시해하자. 근데 나 이제 여기 잘 모르시면 이렇게 내가 설명한다 하면 이제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아직 다 아는 척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또 감사하게 또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사실은 그 요한복음을 성만찬에 대해서 썼습니다. 성만찬.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속한 교단이 이제 Church of Christ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기서 이 베델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박기로 목사님 저희 교단 소속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그리스도 옛날에 그리스도 대학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KC 대학교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는 그리스도 대학 하면 모든 분이 다 알았는데 요새 이제 KC 대학 하면 몰라. 그래서 옛날 그리스도 대학교였으면 사람이 이제 아시고 이제 전에 그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잘못 생각하신 거죠. 학교를 뭐 KT나 SK처럼 세계적인 이걸 한다 해가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만 바꾸고 내용을 안 바꾼 거야. 더 나빠졌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학에서 우리 박규 목사님이 이제 학부 이제 석사, 박사과정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모임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규 목사님이 여기를 흔쾌히 이제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7월하고 8월은 꼬여 사자 지금 그렇게 거의 이렇게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아마 이런 제주도에서 이런 예배당이 있는 이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렇게 관광도 하시고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한 전국에 120 교회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양미아 목사님이 다니는 서울기독대학교가 약 한 300교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초미니 아주 작은 교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클레몬트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언제나 저는 혼자예요. 그리스도 교단 사람들. 근데 그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이제 그 통합 측에 오신 분들, 뭐 기장, 그다음에 감신에서 오신 분들 제가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들이 다 그쪽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저도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내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아무래도 큰 교단 또 이렇게 뭐 교리가 강한 이런 교단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성서를 자기도 알게 모르게 교리를 통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속한 이제 그리스도 교단은 그게 싫어서 뛰쳐나온 교단이에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제 원래 스코틀랜드 계열 장로교회 사람들이 스프링필드 장로교회를 만들었다가 거기서 이제 왜냐면 미국의 어떤 분파주의가 너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좋은데 뭐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회가 설교하고 뭐 이런 막 파문을 당하고 이런 식이었던 그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18세기 미국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장로교를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장로교를 만들어 보니까 이것 자체도 또 하나의 그 교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필드 장로교 최후유언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해체시키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회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그리스도교회고 미국에는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Disciples of Christ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제자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한신 쪽이나 이런 데서 UCC 교회랑 연합해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 참여 많이 하고 이게 저희 그리스도교회의 한 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Christian Church 그래서 흔히 말해 유학기 그리스도교회 이제 악기를 예배스에 쓰냐 안 쓰냐 가지고 처음에 시작됐지만 그거는 하나의 명칭이고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데가 이제 그리스도교회라고 무악기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카펠라 찬양을 원칙으로 하는데 근데 지금은 저희 무악기교회에서도 한 반은 악기를 써요. 예배 시간에 반은 무악기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유학기 교회에서는 거의 다 이제 악기를 쓰지만은 또 안 쓰는 교회도 있고 예. 그래서 악기가 처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갈라졌지만 어쨌든 그러나 뭐 지금은 이제 뿌리는 이제 성서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성서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침묵한다 이걸 가장 그러니까 이제 좀 자유가 있죠. 성서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한 자유를 가집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MDB를 했거든요. 여러분 시카고 신학대학원 굉장히 리버럴한 곳입니다. 네. 거기 이제 교수님 중에서 그 게이 교수님도 계시고 레즈비언 교수님도 계시고 흑인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한국인 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서범우영 교수님 계시는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게 패컬티를 모을 때 다양하게 그러니까 백인 교수도 있지만 백인 교수들 중에서 레즈비언 교수도 있게 하고 그 게이 교수도 있게 하고 이렇게 뽑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근데 그분들도 이제 교리에 열매 있어요. 그 어떤 자유롭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성서가 말하는 건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건 침묵하다 보니까 성서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함이 좀 있는. 그래서 제자교회가 이제 그 좀 진보적으로 말한 건데 저희 교단이 자유함을 얘기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성찬하고 침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저희 교단은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매주 교단 쪽으로 성찬을 매주 합니다. 우리 서울기독교 유학기교회도 그러고 무학기교회도 그러고 매주 하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와 비슷하게 세례는 박티즘 해서 침례 세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뭐야 나 교수님이 나 박사님 얘기하신 그 세례가 정말 죽음으로써 완전히 잠기는 그걸 강조하고 내 얘기가 아니고 사도바울 얘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뭐야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한복음 6장의 성만찬을 가지고 이제